우승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두 팀이 만났습니다. 2021 K3 리그 5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차강 골키퍼 김민식, 유청윤, 최현민, 김민석, 박성우, 김은선, 주한성, 김창대, 신상희, 루안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네. 파주시민축구단의 라인업도 짚어드리겠습니다. 황규성 골키퍼, 박우정, 최우재, 이상원, 이준원, 류승범, 이상엽, 성정윤, 김도윤, 광래승, 이지용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파주시민축구단에서는 이 류승범 선수, 이 신인 선수죠? 네, 류승범 선수가 오늘 또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어린 선수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이번에는 버텨냈어요. 그대로 오른쪽 공간을 봤습니다. 자, 그대로 슈팅은 때려지 않았고요. 박스 안쪽. 자, 왼발 각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들어갔어요. 선취골. 줄 수 있을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이번에는 버텨냈어요. 그대로 오른쪽 공간을 봤습니다. 자, 그대로 슈팅은 때려지 않았고요. 박스 안쪽. 자, 왼발 각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들어갔어요. 선취골 뽑아냅니다. 파주시민축구단. 아, 이지용 선수가 오른쪽 측면 박스를 시도를 해봤던 이지용 선수였는데. 자, 지금은 득점 장면인데요. 그렇죠. 자, 김도윤 선수가 여기서 욕심부리지 않고 일단은 내줬거든요. 박스 안쪽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을 가져갔던 이지용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슈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작았는데 좁았는데 네네. 그 공간을 정확하게 공략을 하면서 이지용 선수가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사실 정확 한번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높게 갑니다. 그대로 헤더 뒤쪽으로. 자, 오버넷. 자, 멋진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왼발 크로스 낮게 갑니다.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낮고 빠른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해요. 네. 넘어지면서 처리. 한 명을 제쳐두고 가운데로 연결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자, 기회입니다. 왼발 슈팅. 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김민식. 이번에도 파주시민 축구단의 실수가 나오면서 사실 내주지 않아도 될 위기를 자초한 그런 골이 됐거든요. 이 패스가 너무나도 아쉬운 위치로 이동했고 김민식 선수가 끊어낸 이후에 그대로 왼발 슈팅. 우당탕탕 뚫고 나옵니다. 김은선 앞쪽으로 공간 패스에. 자, 뚫고 나왔어요. 넘어졌는데요. 자,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주한선에도 패스를 하는 시점에 좀 앞서 있었다라는 그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도 자 초반에는 김민식 선수의 킥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자, 일단은 공이 그대로 굴러갑니다. 네, 이번에는 높은 볼을 이제 루안 선수가 버텨주면서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그 볼은 그대로 골문 골라인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장면인데 자 일단은 머리에까지는 맞추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 박스 안쪽. 자,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명 사이 슈팅. 자, 뒤쪽으로 걷어냅니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공격 김은선. 자, 먼 거리에서 때립니다. 김은선의 슈팅. 네, 김은선 선수가 확실히 이제 뭐 슈팅이 골문으로 향하지 못했죠. 끊어내고 있는 김해시청. 자, 전방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파주시민. 자, 김도윤 공 살려냈습니다. 자, 뒷발로 영리하게 내줬고요. 빙글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 가운데로 크로스 낮게 갑니다. 자, 김도윤 선수가 확실히 앞선에서 많은 역할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왼쪽 측면에서 끝까지 볼을 지켜주고 성정윤 선수에게 연결해주고 다시 한번 받아서 크로스까지 좀 빡센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처리해주고 있어요. 네, 오늘 정말 단어 선택이 정말 거친 백종화 네. 해설위원입니다.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너무 위험한 실수예요. 중거리 슈팅. 네. 가운데로 갑니다. 이런 장면들이 파주 입장에서 오늘 벌써 두 번째 나왔는데 전반전에만 두 번째거든요. 이렇게 슈팅까지 허용을 하는 장면들이 이어지면 안 되는데 이번에도 루안 선수의 슈팅은 황규성 골키퍼에게 안기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도 그걸 이제 파악을 한 자, 뒤쪽입니다. 그대로! 슈팅! 네. 이번에도 카운트입니다. 헤더로 왼쪽 돌려줍니다. 자, 연결이 됐어요. 자, 성정윤입니다. 경기 막판. 자, 성정윤 박사 쪽 들어왔습니다. 성정윤 크로스. 자, 일단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성정윤 뒷발로 내주는 과정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성정윤 선수가 속도를 살려주면서 전방 박스 안쪽까지 볼을 가지고 이동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자, 이번에도 네. 김도윤 선수가 헤더로 돌려줬고 성정윤 선수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크로스를 날려봤다라고 이제 팀 전체에게 조금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엽의
프리킥 높게 갑니다. 머리로 건드렸는데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머리에는 맞춰냈지만 정확한 임팩트가 되진 못했어요.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 4분 이지용 선수의 선취골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그리고 루안 선수가 30분 이후에는 이번에 슈팅 좋았어요. 자, 김창대 선수였는데요. 다시 한번 잘 돌아섰죠. 돌아서면서 높게 띄워줍니다. 루안 쪽 헤더! 헤더! 네. 높게 갑니다. 루안 헤더. 네, 루안. 그 세컨볼까지 다시 한번 찾아가면서 김창대 선수의 크로스, 루안 선수의 헤더까지 두 선수가 전방에서의 호흡이 조금씩 맞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이 두 선수의 쪽으로 벌려줍니다. 가운데로 연결, 좋은 패스 들어왔습니다. 원터치 이어졌습니다. 자, 안쪽으로 연결하는데요. 짧은 패스, 끊겼어요. 위험해요. 먼 거리에서 때립니다. 수비 맞았습니다. 골키퍼 차강이 잡아냈습니다. 이상엽 가운데로 이동, 오른쪽 앞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박스 안쪽 왼발 각도 그대로 때립니다. 슈팅! 오른쪽 네. 벗어납니다. 이지용 선수가 아무래도 왼발이 자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엽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좋은 위치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왼발 각도로 좀 잡아놓기 위한 턴을 시도를 했는데 그대로 살려서 나갔더라면 조금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통해서 네. 다시 한번 코너킥 찬스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 이지용의 코너킥 뒤쪽으로 그대로 슈팅 네. 막힙니다. 자, 계속되는 공격 먼 거리에서 슈팅 가져갑니다. 네, 일단 파주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슈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궤적이 또 좋았고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고 마무리까지 지었던 파주 시민 축구단. 이번에 연결 루안 쪽입니다. 루안 오른쪽 측면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크로스 왼쪽 네. 벗어납니다. 측면에 동료가 있어. 김창대의 프리킥 안쪽으로 휘어 들어갑니다. 뒤쪽. 자, 네. 이번에는 침착하게 잡아내고 있는 황규성 골키퍼. 그렇죠. 김창대 오른쪽 선수... 측면. 크로스 올려줍니다. 높게 갑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네, 이번에는 장호승 선수와 루안 선수의 포지션이 겹치면서 김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찬스가 다시 한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공격 전개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의 크로스 굉장히 좋았고 하지만 같은 방에서 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김창대 앞쪽으로 뒤쪽 감아줍니다. 헤더!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네. 왼쪽 벗어납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올 뻔했어요. 네, 하마조치 선수의 머리에 맞았거든요. 그렇죠. 이 장면이죠. 이 머리에 맞은 볼이 그대로 수비가 클리어하는 과정, 유청윤 선수의 몸에 맞고 골문 쪽으로 향했는데 다시 한번 전방으로 길게 하마조치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떨궈줍니다. 다시 한번 이어받고 하마조치! 자, 강력한 슈팅 한 방 보여줬던 하마조치입니다. 네, 긴 패스를 머리로 동료의 루안 선수에게 연결해주고 다시 한번 루안이 돌려준 볼이었거든요. 네, 앞쪽에 공간이 좋았기 때문에 하마조치 선수의 슈팅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황규성 선수 정면으로 가고 전방으로 길게 하마조치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루안입니다. 루안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자, 네. 그대로 일어나라는 70년 판정. 이번에도 하마조치 선수의 머리를 겨냥한 패스가 정확하게 프리킥 공격 높게 띄워갑니다. 헤더! 네. 뒤쪽! 자,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김민석 선수입니다. 그렇죠. 뒤쪽에서 이제 하마조치 선수와 루안 선수가 같이 위치하면서 그쪽으로 신경이 좀 많이 쓰였던 파주 시민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서 이렇게 잘라 들어가는 김민석 선수의 헤더는 조금 쪽에서 프리킥 공격 높게 띄워갑니다. 헤더! 네. 뒤쪽! 자,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김민석 선수입니다. 그렇죠. 뒤쪽에서 이제 하마조치 선수와 루안 선수가 같이 위치하면서 그쪽으로 신경이 좀 많이 쓰였던 파주 시민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서 이렇게 잘라 들어가는 김민석 선수의 헤더는 조금 놓치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파주예요. 네. 지금 벤치에서도 약간의 항의를 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시간을 너무 지연한다라는 그런 부분의 항의였던 것으로 굉장히 보이고요. 굉장히 많은 압박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굉장히 아파하고 있지만 지금 김덕수 선수가 지금 교체가 되는 게 있거든요. 네. 붙여줍니다. 뒤쪽으로 갑니다. 멀리 갑니다. 자, 김덕수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네, 김덕수 선수가 교체 투입 이후에 첫 상황에서 정확하게 캐칭해주면서 일단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한 번에 연결. 좋아요. 자, 등을 지면서 박사 쪽 슈팅 높게 갑니다. 네, 일단 김덕수 선수의 왼쪽에서 스로잉 공격 하마조치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원터치 내줍니다. 뒤쪽. 자, 계속되는 공격. 자, 일단은 네. 뒤쪽으로 밀어내고 있는데요.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헤더 가운데 하마조치 슈팅. 자, 일단 머리에 맞았습니다. 자, 이상원 선수가 멀리 걷어내면서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K3 리그 5라운드 김해시청과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는 1대0으로 파주시민축구단이 이겼습니다. 네, 파주시민축구단 전반전 초반에 나왔던 이지용 선수의 득점을 끝까지 잘 지켜내면서 오늘 경기를 승리를 했는데 이은노 감독의 전술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요구가 됐는데 그 부분을 좀 잘 수행해줬던 파주시민축구단이었고요.